다른 데로 나오십시오. 지금 컴퓨터에 등재된 그 패싱 논란이 있는 문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149자 수정이 반영된 건가요? 반영이 안된 건가요? 안 되어 있습니다. 부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대로. 네. 그러면은 그 열람을 안 해보셨는데 그게 그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하시고 언제 하셨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그이 다른 사건 하나가 제가 배당이 됐습니다. 네. 그 배당이 되면 이제 결제 대기함에 가서 그걸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결제 대기함에 가봤더니 이 권익위 사건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하신 거네요? 네, 그 그때 가서 컴퓨터 알게 내부에서 됐습니다. 열어보시고 아신 거네요? 네. 네. 그러면 다른 위원들은 이 내용을 다른 위원들도 149자가 반영된 내용을 못 보셨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공개된 이후에 봤다고 그렇죠. 그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주질의 답변 때 감사원장께서 세 명의 감사위원이 찾아서 시행 절차를 중지시켜 달라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해 주셨어요. 이거는 조감사위원도 주장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중단시키려고 했는데 이미 시행이 돼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별다른 조치를 안 하고 이제 그냥 시행되도록 놔두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는 시행되고 있는 문건을 감사위원들이 보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기본적으로.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결이나 결재라고 하는 게 원천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감사위원들이 원장에게 와서 시행 절차 중단을 요구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중간에 다수의 감사위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주장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상식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수의 동의를 바탕으로 열람 결제를 패싱했다. 이 주장 자체가 원천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안제 갑니다.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최고 감사국의 최고 간부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장께서 6월 29일 국회 상임위에 오셔가지고 원장 포함해서 4명이 동의를 받았다. 이 주장은 원천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리고 우리가 일부 감사 나갔으면 아마 중징계로 부의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최종 문건이 아닌 걸로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형법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위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찾아봤는데 지금 문건이 없네요. 예. 여러 가지 뭐 특히 공문서 위조라든가 예.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 위조 등 공문서 행사, 공문서 위조 변조, 위계에 의한 공문집행 방해, 또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에 관한 금지, 이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도 걸릴 것 같아요. 그 검사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지도 검토를 해보셨겠네요. 공수처가 알아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전히 남는 문제가 한게 있습니다. 149자 수정이 경미한 수정이냐? 이 문제가 또 남아있죠. 자, 첫째, 경미한 자꾸 수정의 경우에도 의결해야 되죠.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짧게 지금 해주십시오. 감사원장께서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2016년도에 그 변경액을 상에 열람 결제 생략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게 아마 제가 저번에 그 의원님들께 그 소명서를 보냈는데 그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십니다. 원장님께서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예. 예, 그래서 의결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의결이 없었죠. 네. 예, 그래서 절차 하자입니다. 두 번째, 이게 과연 경미한 수정인가?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조 의원께서는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작성 경위를 사례로 들었어요. 이게 122자가 고쳐진 거잖아요. 예. 예, 이 부분에 보면은 전현희 위원장 작성으로 되어 있어 별도 수정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권익위의 모 국장 문답 조사에 보면은 수정 과정이 있고 수행비서 행정 강령과에 보낸 지 4시간 28분 후에 보도자료가 배포됐고 전현희 위원장이 결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최초의 문건이 빠졌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정 과정이 무조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정 없이 보도자료가 배포됐다고 하는 이 문건은 아예 허위다. 지금 그런 주장하시는 거죠.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감찰관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사에 자세가 안돼 있고 결과도 잘못됐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몇 차례 그 간담회 하기 전에 들어있어서 가져왔어도 빼라겠습니다. 잘못됐다. 간담회 때 전화했습니다.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감찰을 써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도 그런데도 말할까 조사 결과 보고서 잘못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과연 조사를 제대로 했는가? 나는 오히려 지금 감찰관이 범죄를 범했다고 봐요. 그 부분이 명백히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감사 보고서에 진상 조사 결과 보고서에 어떻게 이런 진상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1분 단위로 해야지.
저한테 10분 주시겠습니까? 아까 10분 주신다고. 아니, 1분 지금 질의하시고. 아, 그럼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아까 감찰관이 말씀했는데요. 아까 진상조사가 별표화되어 있는데 별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심 위원이 전달한 내용, 그것이 의결 내용이냐, 합의 사항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제가 전달한 내용을 다 적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의결 내용에 포함되느냐 합의 사항 여부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많은 내용을 전달했는데 대부분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죠. 그런데 왜 그러냐. 그 부분이 다 의결 내용에 부합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탄원서 같은 부분은 여기 원장님 계시지만은 그 주식 그 뭐냐 전현희 위원장 개인으로 돼 있는 거를 다른 위원님이 집단 탄원인 2차 가해라고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 뭡니까 통과돼가지고 지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마지막 정리가 전현희 위원장 개인으로 정리돼 있는 거를 다수가 한 것으로 집단이 한 것으로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설치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정리해서 가져갔고 그걸 그대로 제가 쓴 문안이 그대로 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한 것이고 그러다 감찰관이 말했듯이 그거 제 문안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 밤 10시 반에 그 보내준 겁니다. 편의 작성을 위해서 실제 그 제가 전달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내주겠다. 내 파일을. 그래서 밤 10시 30몇 분에 이 파일이 비서관을 통해서 이 사무처에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의결 내용과 달리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오. 자, 두 분이 이렇게 의결 내용과 달린 걸 확인해 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의원이 다섯 개가 의결 내용과 다르다고 피드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분이 전달한 건 잘못 전달한 겁니다. 확인, 그렇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죠. 그게. 또 그렇습니다. 제가 그 1시 50분에 모였을 때 그 아까 미리 피드백한 분이 안 오고 있을 때 우리끼리 모여서 이게 3차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 내용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다른 분은 의결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고 근데 마침 그분이 도착해서 확인해 줬습니다. 아, 이건 의결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피드백한 걸 작성해 오면은 그 다음에 이걸 논의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의결 내용이 아니라고 지적되어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당시에 우리가 합의할 때 위원이 선임위원이죠. 그 OIC 시스템에 들어가서 기록을 봤습니다. 문답서를. 문답서를 보고 아 이건 주심위원님 말이 맞다 해가지고 주심위원 의견대로 고치는 걸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로그인 기록 하가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전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의결이라는 거는 문안 수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역시입니다. 특별히 문안을 확장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전달한 내용이 사실 역시 문안 수정과 배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다 합의사항 의결 내용과 다르다고 다 정리해놨습니다. 두 개 빼고는. 21개 중에 19개를 의결 내용이 다르다고 지금 표에 정리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의결 내용이 다릅니까? 왜 사실 역시 하루에 됐습니다. 그럼 사실 역시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소위 두 개 빼고는 다 의결 내용과 다르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사 어디가 있습니까? 의결 내용은 뭐냐면은 사실 실태만을 적시하는 것으로 의결된 겁니다. 그럼 이것이 실태에 해당되느냐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달했다고 표에 정리된 것은 다 실태에 관한 사실 역시 해당하는 겁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이걸 쓰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지 뭐하지만은 많은 공직사는 많은 조사한 걸 보고 참관해 보고 저도 해봤지만은 이런 조사 보고서를 어떻게 냅니까? 대표적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10분 2분 남았습니다. 말씀드리면은 이게 보고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전달한 이후에 합의사항을 전달한 이후에 수차례 사무처를 기망하여 취역 문안을 수정을 요구했다고 돼 있어요. 아까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전달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수차례 그 시행문을 고치라고 사무처를 기망하여 시행문을 고치라고 요구했다고 그 말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감찰관 조사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습니까? 저렇게 조사하는 거 여기 나와서 주심위원이 영토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